금방 사실 겁니다. 어, 이야. 이네가 로맨틱하면서도 안식까지 네, 네, 집에 온 분들이 어머 너무 허당이다 네, 저렇게 사기당하고 네, 저 누가 시집가겠어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반전이야. 그래 딱 있네요. 토마토 내가 갈아준다. 야, 뭐, 경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네. 더 이상의 인생에 안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아, 아. 이게 진짜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미래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가장 그 수학이죠. 중요한 겁니다. 아, 아, 진짜 난 정말 그런 얘기 듣고 싶었어. 네. 아, 그래요? 아, 진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네, 새 출발하는 우리 김민정 씨의 최종 꿈은 뭡니까? 우리 최종 꿈이요? 꿈은. 이제 배우로서 도약하는 거죠. 네네. 제일 그런 게 있어요. 좀 약간 쑥스러울 때가 네, 누구 결혼식이나 뭐 어디다가 네, 이제 제 이름으로 이제 화음이나 조화 부를 때 앞에 그냥 처음에는 연예인 김민정이라다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가자. 네. 배우 김민정. 그럼. 어. 그러고 제가 쑥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못 하니까 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네네, 내가 동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게 제가 어디 꽃을 보내드려도 배우 김민정으로서 보내도. 자신 있게 보낼 수 있는 명품 배우 김민정. 네. 옆에다가 제로 세트. 제로 세트. 그리고 또 영화제 가면 레드카펫 좀 멋있게 당당하게 좀 그래요. 아, 이번에도 부산 영화제 이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네네, 아 밟는데 뭔가 자신이 아하,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당당하게 걷겠고 감독님 어떤 감독님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 있게 레드카펫 걷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음가짐으로 제로세팅 했지. 야, 이 제로세팅은 뭐 정말 이겠죠. 올 한해 최고의 유행할 거예요. 아, 제로세팅 후반기를 감탄하는 네네. 네, 네. 어,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의 모든 모토는 그냥 할 수 있어. 제로세팅이야. 제로세팅이 됐어. 모든 걸 던졌어요. 요걸 흠지게 먹느냐 새로 태어나느냐 이 우리의 문제 아니고 너의 문제. 네 탓이다. 네? 저의 문제입니다. 무슨 네, 일이 일어나든 당신 탓이야. 네, 당신 다 당신 탓이에요. 그럼요. 우리는 할 일을 네, 싹 다 했어요. 네. 싹 다 했고 우리는 다 뽑았고. 그 선물을 하나 줍시다. 그렇게 하고. 어, 이건 자. 이야, 이건 또 뭐야? 김민정 씨한테 가장 네,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거 좀 한번 열어보세요. 예상되시죠? 자, 도장입니다. 옥도장. 네. 옥도장. 이거는 사실 누가 훔쳐가서 찍기에도 이건 꺼내도 누가 물어봐요. 잠깐만요. 이걸 누가 꺼내겠습니까? 어, 잠깐 네,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네, 절차가 있습니다. 네. 도장을 찍기 전에 항상 계약서를 확인하신다는 네, 서약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네. 여기다 도장. 네. 네.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저 왼손으로 들고 네, 오른손으로 동작하시면서 읽으세요. 나 김민수군.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아내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문서에도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을 네, 약속합니다. 아~ 자, 도장 찍으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네, 오줌 잘못 써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아~ 네. 아~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쓰러졌을 뿐 또 내게 멀어져 잡힐 것 같지 않지만 늘 그래왔잖아 세상 끝에 발이 걸려도 다시 또 일어나 이렇게 뛰어가면 돼 지금처럼 엄마를 부터 해당 기간 200만 부가 전 세계 34개국 독자 열광시킨 분입니다. 불공당에서 여공으로 일하시다가 서서히 꿈을 이뤘다고. 어둠 속에서 깨어나서 빛 속으로 나가는 느낌? 드림스 컴 추 절박해요. 약간 좀 까칠하다. 거칠다. 이런 분위기구나. 어우 답답해. 너무 재밌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감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솔직히 얘기해도 네. 정말 그렇게 기쁜 적이 없어요. 아동노동, 영양실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오빠만 너무 예뻐하는 것 같고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사람.